이 정답이 있긴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냥 마음에 드는 것 때문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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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있어요. 아 그거 아니야? 어우 너무 슬프지만. 좋은 아침. 어 맞아. 사실 좋은 아침이 아닌 거야. 아침이 좋은 사람이 있겠어? 어? 이게 정답이면 진짜 대박.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잖아. 천근만근이고. 정답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슬프다. 너무 슬프지. 맞아. 좋은 아침. 좋은 아침. 하지만 슬프다. 너무 슬픈 아침인 거야. 좋은 아침. 정답입니다. 이게 헛소리였어? 이게 헛소리구나. 아, 근데 이거가 어떻게 보면 진짜 그냥 나오는 소리가 됐어.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거의 일어나기 싫어서 일어나는 경우가 그래. 많으니까. 간신히 일어나서 출근하잖아 대개는. 그러니까. 누리꾼들은 인정한다, 셋 다 거짓말이다, 좋은 아침은 있을 수 없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격한 공감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아니면 그냥 솔직하게 어 두경 아침! 그냥 이러는 거는 그렇지. 정확한 팩트만 얘기하는 거야. 팩트만! 왜냐면 이게 난 약간 팩트파거든요. 지금 아침이야. 맛있게 드세요도 아니고 그냥 드세요! 안녕히 계세요도 아니고 계세요! 이렇게. 그것도 괜찮다. 새해! 새해! 야. 아니 근데 다들 각자 좀 하는 거짓말들이 좀 있잖아요. 저는 와이프가 항상 그 건강식품 이렇게 챙겨놓거든요. 먹었어 오늘? 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유산균 먹었어? 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아 다 거짓말 다 거짓말. 그리고 침대에 두면 치카치카 했어. 어 했어 했어 했어. 뭐 이런 거 좀 해봐. 근데 맞아. 어 했어 한 번 안 해. 어 네. 했어 했어 했어. 네. 했어. 네. 아, 이거 꼭 여러 번 해. 네.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어. 부부끼리 해서 서로 어 갔다 왔어 갔다 왔어 갔다 왔어. 버렸어, 진짜 버렸을 경우는 버렸어. 그렇지. 네. 바로 그 찔릴 때. 캥기니까. 맞아. 꼭 에코를 넣어. 우리 종훈 씨는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뭐예요? 우리 종훈 씨가 처음 시작하는데? 5월 다 5월 얼마 안 남아서 그래. 점을 너무 급하게 급하게 친해져야 돼. 친해져야 돼. 오늘 종훈의 헛소리 베스트 3 중에 하나를 들은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생각이 안 나네요, 저. 생각이 안 나요? 네. 이상형인데 보니까 내가 볼 때 이상형. 이상형 화공 같은데. 아니야, 우리 하박사는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우리 하박사 진실만 얘기하셔. 우리 하박사 괴롭히지 마. 다음 문제. 저는 입에 붙은 게 우리가 붙어있다 막 우리 아유, 우리가 많이. 아이고 우리 하박사 건들지 마. 다음 문제 주세요. 다음 문제입니다.